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14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락 마감하면서요. 약세장의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이제 베어마켓, 약세장으로 진입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이 이틀 연속 하락하게 된 계기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영향이죠.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8.6이 나오면서 3월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높게 나왔고 시장에서는 정점을 찍었다라는 기대감을 없애버리는 상황이 됐죠.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후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 FOMC 회의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거죠. 연준이 빅 스텝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이제 자이언트 스텝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거냐 말 거냐. 0.75 이상을 할 거냐 말 거냐인데요. 사실 저는 해야 한다고 봐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연준이 계속 안 하고 있어요. 경제는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선제 대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선제 대응이 뭔가요? 뭔가 터질 것 같기 때문에 미리 대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 상태에서는 선제 대응 상일까요? 아니죠. 선제 대응이었다면 작년 초에 인플레이션이 더 커지기 전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터진 다음인데도 문제는 뭐냐면 선제 대응도 못했는데 인플레이션이 터지고 난 지금도 대응에 뜨뜨미지근한 현재 연준의 모습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런 해석도 할수 있는 거죠. 연준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자이언트 스텝을 했을 경우에 긴축 발작이 일어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죠. 아시겠지만 연준이 오랜 기간 양적 완화를 유지했잖아요. 중간에 회수를 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다시 양적 완화를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생기다가 재정 정책이 터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재정 정책 진행되기 전에 벌써 진행을 해서 뭔가 인플레이션을 막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이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준은 이제 빅 스텝을 해도 마찬가지고 자이언트 스텝을 해도 마찬가지고 코너에 몰릴 확률이 높죠. 빅 스텝을 하면 인플레이션을 못 잡아서 못 잡을 거라는 회의감이 더 커지기 때문에 시장에 문제가 될수 있고요. 자이언트 스텝으로 하게 되면은 긴축 발작이 일어날까 봐 그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느 것이 맞을까요? 선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이언트 스텝 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이 내일 밤에, 그러니까 모레 우린 새벽에 알죠? 내일 밤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그래서 그랬나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3.44%까지 뛰었고요. 장중한테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되면서 경기 침체의 시그널을 보내기도 했었던 모습이었죠.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되면요. 경기 침체의 신호로 시장은 많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좀 시장에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유가가 현재 120불대를 안착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인플레이션이 하루아침에 낮아지진 않을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1년간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기대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제 연준이 공포를 이겨내야 되죠. 긴축 발작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고 과감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빅스텝을 해서 오히려 연준이 믿는 구석이 있나? 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뛸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어차피 인플레이션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내려온다고 의미는 없어요. 원래 목표치가 2%였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연준이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 보시면 오늘 지금 현재 시간인지 모르고 있는데요. 다운 2.7%, 나스닥 4.6%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차트를 좀 볼까요? 일단 일봉을 보시면 이 전저점을 깼죠.
네,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과정. 여전히 하락이 더 남아있는 것으로 좀 판단했습니다. 개파락이 두 개가 떴네요. 네, 두 개가 떴는데. 어쨌든, 현재 중요한 건 뭐냐면, 되돌릴 공간은 아직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되돌릴 때는 보통 횡보를 합니다. 더 빠르면은 되돌림이 빠를 수 있지만, 횡보라면 상당히 힘들죠.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스닥도 한번 볼까요? 나스닥도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죠. 이 저점을 깨버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추가적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가는 이 올랐을 때 팔괘를 줬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맞았죠. 서울텍사 중진류가 120불, 120불 때 지금 이달에 들어와서 최저가가 한번 있었어요. 115불이었고요. 그 다음이 116불, 그 다음이 118불,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118불, 그 다음에 119불, 그 다음에 120불 때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보다도, 그러니까 지난달보다도 현재 뭐 날짜는 이제 14일, 아직 보름이 남았어요. 보름 남았는데, 보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한 10불 정도 평균가 올라있는 상태예요.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바이든 대통령이 14, 15일날 방문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뭐 유가 하락을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증산을 압박할 것 같은데, 사우디아라비아 증산을 지난번에 뭐 계획을 했었죠. 근데 사실 증산에도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증산 그 원유 생산이 어려울 거고 수출이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인도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 사실 지금 원유의 증산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이한 문제가 좀 있는 거다, 이런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원달러가요 급등을 했어요. 여기에서 어저께 장중에 원달러가 1290원까지 갔는데, 그 정부가 약간 개입을 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정부 개입이 좀 있어서 그게 이제 천 얼마죠? 1280 얼마까지 밀렸었죠? 84원인가 80, 네, 83원까지 밀렸었는데, 여기에서 원달러가 1291원인가 거래되고 있어요. 91원에 거래대가 있고, 장중한테 1293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또 10원 정도가 오른 상황이 된 거죠. 또 10원. 그렇게 되면 오늘 1291원, 그러니까 지난번 5월 12일이죠? 한달전 가격에 다시 왔다는 거죠. 중요한 건한달전 가격을 돌파하고 끝날 거냐, 그날 거냐, 그냥 또 어설프게 끝날 거냐. 저는 원달러 목표치가 다르기 때문에, 한참 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환율을 더못 올라가게 하는 것이 무역수지에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하면 달러만 소진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달러를 매도해야 내려오거든요. 달러를 매도해야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달러를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지난번에 1200원 때 매입을 좀 해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하는데요. 뭐가 답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중반을 지나가느냐에 대한 싸움인데요, 아직 중반이 안 지나갔다는 거예요. 올해만 연준이 8번 회의가 있죠. 근데 그중에 이제 3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3번 했기 때문에 사실은 4번에서 5번째 지나가는 시점이 중반이에요, 올해가. 근데 전체적으로 금리 목표치로 계산해 본다면 지금 중반이 아니라 초반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달러가 앞으로도 상승 마인드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삼성전자가요, 아이고, 잘못 썼네. 오만전자 위기를 오고 있죠. 그래서 개미가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 삼성전자는 개인들이 거의 뭐 3년 동안 계속 샀죠. 삼성전자 액면불안 하면서 많이 들어왔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얼마냐면 62,100원이에요. 62,100원인데,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어만전자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는 게 외국인이거든요. 기관도 받아주지 않거든요. 개인만 사고 있다는 거죠. 그 자체로 봤어도 삼성전자가 쉽지 않은 국면에 있다라는 것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파락이 어제 그제 있어서 아마 갭을 또 메우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봐야 이격 벌리기밖에 안 된다. 추세를 반전시키는 그런 공간하고는 조금 먼 거리에 있다는 생각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가 정말 가기 위해서는 수급의 대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